배드민턴의 월드컵 2021 수디르만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승은 큰 이변 없이 중국이 차지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성공적인 세대교체의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아주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1 수디르만컵을 결산해보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시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인 첸롱, 젠시웨이, 황야총, 리준휘, 리우유첸 등 종목별 핵심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며 우승을 거머쥔 중국. 남자 복식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 또한 결승전에서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는 팀을 잡아내며 우승 DNA를 증명해냈습니다. 차포를 다 떼도 우승해버리면 나머지는 어쩌란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최강의 전력으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일본 대표팀이 중국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여자 복식조를 가동시키지 못했는데요. 시다 선수의 발목 부상으로 인해 나서게 된 마츠토모 마츠모토 조합은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를 상대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우버컵, 토마스컵, 아시안게임 등 많은 국제대회를 우승한 일본 대표팀은 2019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준우승으로 수디르만컵을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까지라고 알려진 박주봉 감독님의 계약 기간 동안 수디르만컵 우승을 이뤄 모든 트로피를 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동메달 획득으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2017 수디르만컵의 우승 주역들이 대거 은퇴하며 급격하게 스쿼드에 공백이 생긴 대한민국은 언론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유종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그나마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인 단식의 허광희와 안세영, 그리고 탄탄한 여자 복식을 바탕으로 4강까지 진출했지만 혼합 복식과 남자 복식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과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두 종목이기에 아쉬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대한민국의 세대교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